안녕하세요.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은 바둑사활, 백을 자충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백 모양을 보시면은 다 자충이 차 있어가지고 꼭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죠? 이 흙이 이쪽에도 튼튼하고. 자, 이 백을 잡는 방법 한번 수읽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데를 치중한다? 예, 이거는. 위에서 이렇게 눌러 막으면요. 네, 뭐, 한 수로 끝났죠? 예, 너무 허무합니다. 이건 안 됩니다. 이런 데 붙인다?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물러서면, 예, 더 이상 둘게 없어요. 어디 둘 곳이 없죠? 여기서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나를 일자는 건너붙여라. 나르장 건너붙여 끊어라. 아, 이건 안 됩니다. 지금은 끊어라가 아니고, 예. 경운에도 없는 나를자는 건너붙여서 뻗어라. 예, 지금은 뻗어라가 되겠습니다. 이때 백이 이어지면 이 흙돌이 살아가는 순간에는 백이 집이 날 곳이 없죠.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맞게 되면은 같이 끊어가지고 자충이 돼가지고 단수를 못 칩니다. 이거 따면은 시간이 없잖아요. 예,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건 외길이죠? 백이 어떻게 다른 수가 없습니다. 뻗는 수로 백이 예, 돌 곳이 없는 것입니다. 그렇죠? 자, 이렇게 해서 자, 백이 자충으로 해서 죽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자충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